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과 전문의로 오늘 눈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눈으로 건강하게 100세까지 잘 사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뭔지 아세요? 백내장.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에서는 실명의 원인이 백내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전 세계적으로는 백내장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황반변성, 당뇨, 망막병증, 녹내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못 살 때가 있었는데 못 사는 사람이 많아서 백내장으로 실명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살기 때문에 지금 수술을 다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받는 사람이 10만 명당 1,000명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술 제1순위에 있어요. 그만큼 여유가 있고 잘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다 백내장을 수술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백내장이 실명의 원인이 아니에요. 다시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실명의 원인은 황반변성, 당뇨, 망막병증, 녹내장인데 그래도 궁금한 건 백내장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백내장이 무슨 병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보시면 왼쪽 거는 노안이에요. 노안. 여기도 노안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백내장이에요. 그러니까 화면이 좀 다른 걸 아시는가? 이쪽은 전체가 뿌옇고 저거는 이 영수증만 뿌옇고 그래요. 그거를 노안이라고 그러는데 가끔 많은 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노안하고 백내장을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갖고 백내장인데도 나 노안이야 그리고 병원에 안 오신다고요. 그게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를 했고요. 그럼 노안이 왜 생기느냐 하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은 모형을 그려놓은 거예요. 눈을 모형을 그려놓은 것인데 가운데 것이 먼 곳에 볼 때 눈이고 오른쪽이 가까운 거 볼 때 눈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거기? 모양 수정체가 얇아진 거예요. 가운데 그림은 그 하얀 부분이 얇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수정체가 얇아졌다가 두꺼워졌다 그렇게 함으로써 먼 데도 잘 보이고 가까운 것도 잘 보이는 건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요 이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하는 걸 아주 빠르고 잘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이렇게 하고 보고서도 잘 보이고 저렇게 해서도 잘 보이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점점 멀어져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짧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돋보기가 있는데 돋보기를 끼는 거죠. 가까운 거 보려고 그러면 그거는 제 수정체가 이 수축 운동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안이 오는데 그 노안 오아도 그냥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말고 요즘은 노안도 어떻게 교정해 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백내장하고 노안을 잘 구분 못한다. 다시 그림을 볼게요.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은 가까운 거나 먼 거나 다 잘 보이는데 가운데 그림을 보면 핸드폰은 잘 안 보여요. 그렇게 하고 오른쪽 그림은 백내장이 있는 거예요. 백내장은 특징이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백내장 특징하고 나오는데 안 아프다. 그다음에 서서히 된다. 그래서 연세가 들면 나이가 들면 아, 난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냥 그 무시하고 안 아프니까 뭐 아프지 않은데 못 알아 병원 가. 이제 그러는데 저런 증상들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 백내장의 증상을 이야기할 때 잘 써먹는 것이 겨울철
그 샤워하러 들어가면 알아요. 겨울철 샤워하면 그 따뜻한 물로 하잖아요. 그러면 거울이 있고 처음에는 잘 보여요, 제가. 그런데 뜨거운 물이 시작하면 점점 거울이 흐릿해져요. 그러니까 초기 증상은 내가 있는가 없는가 모를 정도다가 점점 심해지면 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실명했다 그거죠.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수술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시력 저하예요. 시력이 떨어진다. 뿌옇게. 그 밑에가 복시지요. 복시인데 이 수정체가 흐려지는 것이 이 전체가 똑같이 흐려지는 게 아니고 어디는 진하게 흐려지고 어디는 흐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쪽 진한 데로 들어가는 빛과 진하지 않은 데로 들어가는 빛이 두 가닥으로 나눠져서 두 개로 보여요. 그런 증상도 있고 세 번째가 주맹이 뭔 줄 아세요? 저 한문인데 주맹 낮에는 안 보이고 밤에는 보인다 하는 소리예요. 이게 뿌얘지니까 빛이 산란을 해요. 들어오면서 그래서 밝은 빛에는 잘 안 보여. 근데 방 안에 들어오면 잘 보인다 그런 소리고 네 번째 제2의 시력 그걸 요즘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 제2의 시력은 시력이 좋아졌다는 소리예요. 예. 백내장이 생겼는데 시력이 좋아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래요. 그게 아까 돋보기 얘기를 했어요. 수정체가 백내장이 오면 두꺼워져요. 그래서 근시가 돼요. 근시가 되니까 돋보기 낀 거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은 아침에 지금은 신문을 잘 안 보시대. 핸드폰 보지. 근데 그 아침에 신문이 오면 신문을 갖다가 무조건 하고 돋보기를 끼고 왜냐면 안 보였으니까 그렇게 하고 신문을 봤는데 어느 날 신문 갖다 놓고 돋보기를 꼈더니 안 보여.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벗어봤더니 보여. 그래서 이 근시가 되는 현상 그래서 가까운 곳을 안경 없이도 보는 그러한 시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백내장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돋보기 벗어야지 신문이 보이더라. 그거는 백내장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두 개로 보인다. 그것도 백내장이고. 그다음에 그 낮이 더 안 보이고 밤에 좋고. 또 하나는 눈부심이 있어요. 눈이 부셔요. 그래서 안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눈이 많이 부셔요. 그래서 선글라스도 끼기도 하고 그것도 백내장의 증상이거든요. 이런 특징,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천천히 나빠지기 때문에 모르셔. 그래서 시기를 좀 놓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백내장 치료. 근데 백내장은 약으로 치료하는 대답하기 어려워. 약이 있는데요. 약이 있는데 그 백내장 그 수술 시기를 늦춰 주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데 요즘 백내장 수술은 뭐라 그럴까 그 성공률도 좋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고 그래서 그 약을 잘 안 쓰려고 그러는 경향들이 있어요.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이게 대부분 수술을 해요. 보시면 그 왼쪽 화면은 백내장이 있는 눈이고요. 오른쪽은 백내장 수술한 눈이에요. 얼만큼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요즘 수술 성공률이 거의 사람이라 말을 좀 겸손하게 해서 99%라고 그래요. 그 말은 그 앞에 겸손이란 말도 집어넣으면 거의 100%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 약으로 아니야 수술하지 뭐 그렇게 해요. 여기 보면 백내장 수술을 개안 수술이라고 그래요. 개안 수술이랑 개자는 둘 다 한문인데 개는 열 개자 안은 눈 이게 눈을 열게 해준다 눈을 뜨게 해준다 그런 거예요. 안 보이던 눈을 보게 해주는 거죠. 그런 수술 중에 하나가 백내장 수술이고
또 하나가 각막 이식 수술이에요. 각막 이식 수술도 뿌얘진 각막을 이제 다른 사람 각막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예수님이 개안 수술을 해주신 기록이 이 저기 제가 성경을 많이는 읽지 않았지만 여덟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덟 번.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안과 의사니까 분석을 해봤더니 한 네 가지 방식으로 눈을 뜨게 해주셨더라고요. 개안 수술을 해주셨다는 게 하나는 그냥 말씀으로만, 하나는 안수해서, 하나는 침을 뱉어서 흙을 개서 눈에 대고, 하나는 실로암에 가라. 그랬는데 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셨을까? 그냥 말씀으로 다 고칠 수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아 안과 의사인 저는 예수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셨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안 수술을 해요. 개안 수술을 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도저히 안과 의사는 못 고치는 거죠. 왜냐하면 날 때부터 안 보이는 사람은 의사는 못 고쳐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못 고쳐. 왜냐하면 태어날 때 인간은 태어날 때 시력이 없어요. 태어날 때 시력이 안 보이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갖고는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지나면서 시력이 발달을 해서 한 살 되면 시력이 0.23 정도 돼요. 그러다가 만 5살쯤 되면 1.0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엄마 보고 저런 거 보고 막 봐서 눈이 발달하는 거거든요. 만약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꺼풀이 내려앉았다. 아니면 사시가 있다. 그래서 빛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눈은 발달을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시력이 나쁜 줄 알지만 고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약시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는 사람도 고치시고 다 눈을 뜨게 해주셔요. 그런데 인간이 개안수술에 눈을 뜨게 해주는데 퀄리티, 그러니까 그 질의 차이가 있는 게 사람은 아무리 고쳐도 그렇게는 못 고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보면 현재의 백내장 수술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눈 속에 이렇게 눈이 있으면 그 눈 여기 눈 모형이 있거든요. 그 눈 속에 흐려진 수정체가 있느냐 하면 원래는 맑았어요. 이 맑은 수정체로 인해서 잘 보였는데 흐려지면 안 보이거든요. 백내장 수술은 이 흐려진 수정체를 없애고 요 자리에다가 인공으로 돼 있는 수정체를 바꿔 끼우는 걸 백내장 수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할 때에는 요 인공 수정체의 도수를 제대로 해놔야 돼요. 한 번 넣고는 그 다음에는 안 바꿔요.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경하고 달라서 안경은 이 앞에다 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정체는 한 번 넣으면 두 번 수술은 안 해요. 그러니까 요 도수를 여러 각도로 재요. 그래서 오차를 많이 줄여서 평생 잘 보고 사시라고.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지금은 인공수정체, 뿌여진 수정체를 빼고 인공수정체를 넣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198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수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긁어내기만 했어요. 그런데 요즘도 오셔서 백내장은 흐려진 거 긁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1980년 전 얘기예요. 네. 그다음부터는 100이면 100 다 인공수정체를 넣었어요. 지금 넣는데 그래서 여기 쭉 보면 현재의 백내장 수술 얘기를 하는데 1970년에 수술 현미경. 그다음에 초음파 유화술이라는 거는 초음파로 요 흐려진 수정체를 녹여요. 그래서 주사 바늘로 빼.
그러니까 옛날에 수술은 눈을 이렇게 한 반쯤 열었는데 지금은 2mm 정도니까 굉장히 조금만 열고 그 사이로 수정체를 묽게 해주는 유화 초음파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빼낸 다음에 고기로 인공 수정체를 접어서 그 속으로 넣어서 거기서 펴지게 하고 뭐 그런 방법들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수술하기 전에 그 요 도수를 잰다는 거였거든요. 그 도수를 그 초음파로 재는 거예요. 요즘 또 하나 더 발전한 게 뭐냐 하면 그 레이저 수술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레이저 수술 안 써요. 왜냐? 레이저 수술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 병원에도 있는데 저는 안 써요. 왜냐하면 그 쓰는 것보다 내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젊은 의사들은 아마 쓸 거예요. 손에 익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레이저 수술이라는 게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수정체 바꿔 낀다고 그랬는데 아, 이게 눈 사진인데요. 이분이 1980 몇 년도에 수술을 받으셨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공수정체가 저렇게 눈 앞에 넣는 인공수정체만 있었어요. 그래도 이것도 참 잘하는 사람이 몇 명 없는 데에 가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년 잘 써왔죠. 근데 이분은 다행이에요. 그 중간에 많이들 뺐어요. 뺐는데 왜냐하면 다른 문제가 생겨서. 근데 이분은 아직도 뭐 시력은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쓰고 계셔. 이런 인공수정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그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인공수정체가 눈 속에 들어가서 평생 괜찮냐? 그 이물질인데. 근데 그 물질로 얘기하면 한 40년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 문제가 없어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 그다음에 성공률 얘기했는데 성공률도 베테랑 아니야 웬만큼만 하면 성공률을 좋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인공수정체 도수 결정이에요. 인공수정체 도수 결정을 그것도 초음파가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어서. 근데 그것도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백내장 수술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어느 목사님 수술을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한 7, 8년? 8, 9년 됐나? 유명한 목사님이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수술을 받으시고 목사님들은 설교하시잖아요. 설교하시는데 설교할 때 이름과 병원 이름과 그런 건 다 이 얘기를 안 하지만 내가 백내장 수술을 받아서 안경이 한 30개나 있었는데 다 버리고 지금 잘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선전이 돼서 가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오셔 백내장 수술을 받으려고 그래 수술을 해요. 그랬는데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백내장 수술이 인간이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많이 가시셨다고 곤란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소개해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수술을 했어요. 똑같은 수술을. 근데 그분은 나는 안경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목사님은 그 목사님보단 덜 유명하지 않냐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뭐 장로님도 오시고 집사님도 오시고 오시는데 그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아니 난 왜 그렇지 그러면 장로니까 집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하여튼 이 말씀은 아무리 열심히 잘 재고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싫은 거거든요. 의사는 좋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백내장 인간이 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에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술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가 인공수정체의 종류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인공성체 종류에는 지금까지도 한 70% 대 30%로 단초점 인공성체가 많이 써요. 단초점이라는 건 초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이게 초점이 하나 있는 거로 이제 그 하는데 그것도 가까운 데를 주로 보겠다는 분들도 계셔. 컴퓨터 주로 보고 책 쓰고 뭐 예, 그런 분들은 단초점을 하되 나는 안경 없이 가까운 거를 보겠다. 그 말은 먼 데는 잘 안 보겠다는 소리예요. 먼 데 볼 때는 안경을 쓴다는 소리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먼 데 볼 때를 잘 보게, 텔레비전 뭐 그런 거 잘 보게 해다오. 그럼 가까운 거 볼 때는 돋보기를 낀다는 거예요. 그게 단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단점이 있죠. 안경을 먼 데든지 가까운 데든지 안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초점을 개발한 게 다초점이에요. 아까 그 목사님은 다초점을 하셨어. 네. 다초점을 하니까 이렇게 그 단초점에서 가까운 거는 덜 보이고 먼 데 건 잘 보이다가 뭐 이런 것이 없어지고 다초점을 하면 먼 데도 가까운 것도 잘 보여요. 그 다음에는 난시가 많은 사람은 난시교정 인공성체도 있어요. 그래서 난시가 많은 사람은 저 인공성체를 넣으면 이왕 한 번 하는 거거든요. 백내장 수술은 평생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 백내장 시야는 저런데 첫 번째 왼쪽 위. 그런데 그 난시가 있는 경우에 저렇고 그래서 난시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단초점 멀리 가깝게 다초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항상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저는 꽤 많이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닌 다른 손이 할 때도 있어요. 몰라. 하여튼 그렇게 하면 잘 되는데 건방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백내장 수술은 안과 전문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수술이에요. 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수술을 하셔도 됩니다. 네. 백내장 수술은 안심하고 받으셔서 밝은 눈으로 밝은 눈으로 보시기 바라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이 노안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노안이 있다고 그냥 난 노안이야 하고 병원에 가는 걸 회피하시고 그러지 말고 혹시 백내장일까. 그리고 요즘은 백내장이 있을 때 노안도 같이 교정되는 다초점 인공성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노화를 슬퍼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